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10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4분기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온 건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최근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전망이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답답하니까 물어보시겠죠. 뭐 하나 뭐 특별히 좋은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상화폐나 코인 쪽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지금 뭐 아주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데가 잘 없다. 뭐 거시 지표도 여러 가지로 뭐 GDP도 그렇고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경제라는 건 또 언제 어느 때 어떤 기준으로 또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또 투자자들은 시장을 공략해야 될지 그 지혜를 얻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상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지금은 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뭐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고하자 아니냐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상저하자다 뭐, 정말 슬픈 단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전히 뭐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뭐 4분기에 반도체 등 대형주 위주로 해서 또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수 반동이 유효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10월, 11월 가면서 지표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무역 수지도 좀 더 개선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점들도 받을 필요가 있다. 시장은 또 선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상저하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뭐 그런 우려가 또 존재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도 다 존재하는 그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 삼성전자도 장기 부진되고 있는데 이게 코스피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을 때는 적어도 한 2,800포인트까지 가지 않겠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전망했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10월 초고 이제 연휴를 막 지났고 또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형주 중심으로 4분기 증시가 좀 반등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8월, 9월 이럴 때는 썸머랠리 이후에 9월 달에 좀 비교적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런 증시가 또 이전에도 없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결국 4분기다. 4분기에 3분기 영업 실적이 그렇게 썩 안 좋은 것도 감안하면서 어떻게 턴오버가 되느냐, 반전이 되느냐, 이 이제 사커트가 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도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또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시진핑 장기 체제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좀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적어도 4분기에는 조금 턴오버 될 수 있는 또 반전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여지는 없지는 않다.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정말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언젠가는 또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힌트를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니까 또 간밤 외신들 의견들 가운데서는 9월과 10월은 원래 계절적인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세인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요. 또 삼성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적인 요인도 네. 시즈널 이펙트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도 어쨌든 간에 4분기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4분기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배경이 없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4분기에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 특히 이제 9월 달에 반도체 수출 증가가 확인된다면은 이것 역시 삼성전자도 조금 이제 반전될 수 있는 그죠. 그런 또 지수 상승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업황 개선되는 시점 자체를 분석 나오는 전망들은 대체 4분기였어요. 그죠. 3분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수요나 공급에 비춰보더라도 재고 물량이 좀 남아있는 것도 있고 4분기가 본격적인 업황 개선이 된다. 연말 연초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땡스기빙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때 특히 전자제품 관련 상품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T 세트 완성품입니다. 이 수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회복되는 사이클로 좀 진입이 되고 있다. 이제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세일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때 이제 좀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그런 또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목도 괜찮고 주가도 여전히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 종목 섹터들을 보면 뭐 기계나 화장품 오늘도 또 소개가 됐죠. 다른 코너에서 철강이나 조선 섹터 지금 최근에도 HD 현대가 카타르에서 17척의 이 선박을 수주한 이런 것도 상당히 호재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우리가 또 근거를 가지고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그냥 4분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이 좀 좋았지만은 그렇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쪽 전기 전자 쪽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이게 핵심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는 또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반도체 종목이 우리 산업에서도 그렇고 수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지수상으로 등장을 보면 대형주가 9월 달에 코스피 거래 대금 비중이 56.9에서 61.4%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일제원대로 회복이 됐어요. 그것도 그런 기대감이 또 실제 투자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증권가의 이 전망입니다. 네. 컨센서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 된다. 한 2,600, 2,700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분석들이 이제 콘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단지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나오는 의견이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상당히 컨센서스 있게 나오는 의견이라는 건 물론 뭐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것을 또 제시하는 증권사 전망도 있지만 대체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코스피 지수도 견인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이고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아까 최원 앵커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상반기 2차 전지 뭐 테마주 얼마나 달아올랐어요. 그렇죠.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인들의 지금 추세가 이제는 2차 전지를 팔고 다시 전기전자 쪽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겠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런 이게 전환되는 국면에 있어서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전되는 모습. 물론 이것이 이제 당장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반전되는 이 국면에 조금
무겁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뭐 주력 종목이 다른 상황도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개선된다는 쪽에는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인 뭐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에도 안 좋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4분기에도 반등이고 3분기도 어찌됐던 거는 2분기보다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연말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또 대형주와 함께 뭐 배당주들, 금융주들 뭐 이런 또 투자 의견들도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4분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것이 대형주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결국에는 배당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말로 가면은 배당 시점이 정해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두둑하게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종목의 안정성에 비추어서 배당 자체가 거의 또 비중 자체도 늘어나거나 또 그대로 이전처럼 많은 부분으로 유지가 되는 종목이라면 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이 바로 금융과 또 통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5대 금융주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 또 우리, 또 신한, KB, 또 NH까지 포함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통신으로 보더라도 배당주로 꼽히는 SK텔레콤이 이달 들어서도 올라갔었어요. 거의 한 뭐 9%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를 보면 분명히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있다. 물론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배당주라는 것은 배당을 받는 그 유효한 숫자만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금 금리가 이제 주춤하면서 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또 매력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당장 뭐 지수 자체가 현격하게 개선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배당을 좀 더 늘하게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배당이라도 받으면 좀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주로 이제 금융주나 또 통신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도 좋을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배당주도 괜찮다라는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저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대형주 가운데서 업종이나 뭐 종목들 어떤 것 보면 되겠습니까? 뭐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당히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 여전히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개별 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나 또 앞으로의 기대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펀더멘털이 그렇죠. 좋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계, 화장품, 대기업 중심으로 볼 수가 있을 테고 또 철강, 조선이 있을 텐데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D 현대가 상당히 지금 괄목할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는 추가 성장이 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대형 기술주에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DB 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DB 하이텍 최근에도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파운드리나 팹리스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DB 하이텍을 주목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이제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대림 산업도 뭐 해외 건설이나 이런 측면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또 네옴시티 이외에 다른 분야와 관련해서도 해외 건설에서는 현대건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우디와 6.5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국내에서는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히 얼어있지만 해외로 나가본다면 인프라 쪽에 중동이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이 충분히 해외에서 성장할 만한 여지는 남아있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국내는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본다면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쪽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업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특히나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금융주 혹은 뭐 통신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당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융주나 통신주 가운데서는 어떤 쪽을 조금 집중하고 계세요? 이럴 때 좀 틈새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뻔히 알고 있거나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종목들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또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 주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실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수량 자체도 굉장히 적게 되고 이런 경우에 사실 최근에 이제 통신 금융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주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과 관련된 연계돼 있는 종목은 뭔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 상당히 우리가 체인 밸류가 어떤지 밸류 체인을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통신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종목들과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자람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또 하나가 AP 위성도 있고 이것도 통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나 머큐리 이런 종목들이 아 평상시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통신주 이야기를 배당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통신과 관련된 반도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종목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AP위성이나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우리가 PR로 보든지 EPS로 보든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펀더멘털적인 가치가 있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가성비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또 볼 수가 있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금융주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금융주 배당된다고 했으니까 뭐 NH 아까 다 이야기한 것 신한 또 우리 하나 KB 외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히려 우리가 이 그 주요 금융권 외의 금융사들 중에서 실제 주가는 높지 않은데 배당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량은 많이 확보를 하면서도 배당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건 사실 그 배당 비율에 따라서 은행 예금한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주가 대비 상당히 배당률이 높았던 금융기관을 선택해보면 JB금융, BNK금융. 자, 이 회사들이 최근에 뭐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졌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배당은 책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대구은행이죠. DGB. 이렇게 금융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주가 대비 많은 배당이 이루어졌어요. 배당률이 높았다. 이런 종목들에 좀 초점을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주가는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제 배당률을 기준으로 해서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통신주 하면은 통신 3사를 생각을 하실 테고 네. 뭐 금융주 하면 5대 금융지주를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지역은행주들 혹은 뭐 위성과 관련된 반도체 쪽을 그렇죠. 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